올 한해 제주도 교육은 많은 정책이 도입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통학비가 지원되고, 만 2살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는 부모 급여가 이달부터 지급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교육 정책을 이정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통학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먼 거리를 통학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통학비 지원 기준은 이달 통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역점 시책인 제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렀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올 들어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학력 측정을 위한 지필 평가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 4, 5학년에 지금까지 어떤 평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그 맞춤형 국가학력평가, 그 맞춤형, 이걸 이용해서 그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뭐더 평가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 시설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됩니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가 종전에 시간당 15,0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2살 이하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도 이달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는 매달 70만 원을, 24개월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35만 원씩 2년 동안 지원됩니다.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부모 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액수가 지급되는데 만 1세라면 50만 원 정도의 보육료 지원금이 더커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부모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